안녕하세요. 여행생각 먹방이입니다. 오늘 먹방이가 찾아온 곳은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 불리는 경주입니다. 경주는 눈에 보이는 모든 곳이 문화유산이라고 해도 정말 과언이 아닌데요. 아무리 볼거리가 많아도 일단 배가 두둑해야 여행도 즐거운 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찾아온 곳 바로 경주 성동시장입니다. 이곳에 40년 전통의 원조 우엉김밥 맛집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40년 전통 타이틀만 들어도 벌써 맛집 냄새가 폴폴 느껴지는데요. 시장 구경도 하고 경주 여행 간식 준비도 하고 이런 걸 두고 일석이조라고 하는 거겠죠? 40년 전통의 우엉김밥 맛집 찾아 성동시장으로 고고! 성동시장은 공영주차장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서 주차 걱정 없이 편하게 방문할 수 있었는데요. 넓은 주차장에 편하게 주차를 하고 성동시장 먹거리 골목으로 쭉 들어가면 성동시장 명물로 손꼽히는 원조 우엉김밥 맛집으로 경주에서는 이미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유명하다는 그 집. 여기가 바로 명동김밥입니다. 성동시장에서 제일 맛있는 우엉김밥 맛집으로 소문난 명동김밥은 KBS ETV 생생정보, VJ 특공대를 비롯해 여러 방송과 언론에 소개되면서 경주를 찾은 사람들이 우엉김밥을 사기 위해 일부러 성동시장을 찾아올 만큼 성동시장의 대표 먹거리이자 경주 여행 필수 간식이랍니다. 엄마의 마음으로 김밥에 들어가는 모든 재료를 정성껏 준비하는데요. 우엉김밥 맛의 비밀은 바로 이 윤기 좔좔 흐르는 우엉조림에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매일 새벽 4시부터 그날 사용할 우엉을 직접 졸여서 만드는데 우엉을 졸일 때 마늘과 양파를 정성껏 말린 다음 그걸 갈아서 단맛을 내고 멸치와 표고버섯 같은 천연 재료를 함께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러니 어떻게 맛이 없겠냐고요. 여기에 갓 지은 고슬고슬한 밥까지 김밥에 들어갈 모든 준비 완료!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엉김밥 싸는 모습 좀 살펴볼까요? 김 위에 갓 지은 고슬고슬한 밥 얇게 펴주고 우엉김밥의 주인공 우엉조림도 듬뿍! 어묵, 오이, 당근, 게맛살, 계란, 지단까지 6가지 재료 촘촘히 올리고 나서 꾹꾹 눌러서 잘 말아주면 우엉김밥 완성이요! 먹기 좋은 한입 크기로 잘라 참기름 슥슥 빠짐없이 골고루 발라주고 모든 요리의 마무리는 바로 이 통깨 아니겠습니까? 통깨도 솔솔 뿌려준 후 우엉조림까지 듬뿍 곁들여주면 이것이 바로 성동시장 명물 우엉김밥 되시겠습니다. 윤기 자르르르르. 아, 이 영롱한 자태라니. 재료를 아끼지 않고 엄청 두툼하게 싸주셔서 그런지 김밥 비주얼만 봐도 사랑이 가득 담긴 엄마의 마음을 느낄 수 있답니다. 우엉김밥은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이렇게 우엉조림을 올려서 함께 먹으면 더욱 개꿀맛! 어때요? 정말 맛있겠죠? 우엉조림은 따로 구입도 가능하니까 김밥 포장하면서 우엉조림만 밥반찬으로 구입해도 너무 좋답니다. 경주 여행 필수 먹기템 우엉김밥도 포장했으니 이제 슬슬 경주 여행을 시작해볼까요? 성동시장을 빠져나와 대릉원의 천마촌까지 한 바퀴 돌아보고 첨성대 도착 후 배가 출출해지면 그때 바로 포장해온 우엉김밥을 꺼낼 시간! 40년 전통을 자랑하는 경주 성동시장 대표 먹거리 우엉김밥! 성동시장 명동김밥에서 맛있는 우엉김밥 챙겨서 즐거운 경주 여행 어떠세요? 더 많은 맛집 정보를 알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